시즌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테스트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한데요. main.php 페이지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뜨고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서 로그아웃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이트로 보면 로그인을 해서 이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취소를 누르면 로그아웃이 안 되고, 취소 확인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돼서 첫 페이지로 가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을 코드셉션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다른 PHP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전까지는 PHP 브라우저를 사용했는데요. PHP 브라우저는 PHP랑 CURL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되지만 여러 가지 단점, 그러니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드라이버라는 모듈로 대체를 해주면 실제 브라우저로 테스트가 가능하고 파이어폭스, 뭐 크롬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실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셀레늄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셀레늄을 현재 같이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자바 명령어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하면 실행이 된 거고요. 웹드라이버 세팅은 이와 같이 합니다. 원래 여기가 PHP 브라우저였는데 PHP 브라우저를 웹드라이버로 바꿔주고 브라우저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팝업이 뜰 거기 때문에 팝업을 받아줄 수 있도록 Unexpected Alert Behavior를 Accept로 해줍니다. 드라이버로 PHP 브라우저를 바꿔주시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웹드라이버 모듈을 이네이블 시키면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Cin 팝업 가나다 하면 팝업에 가나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I accept 팝업하면 팝업에서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I cancel 팝업하면 팝업에서 취소를 누르는 겁니다. 테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nder in code set generate set acceptance logout test 파일을 만들어 줬고요.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둔 로그인 커머스 테스트 커머스의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된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클릭하는 거죠.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팝업이 떴을 거고 팝업에 지금 팝업이 안 나타나잖아요. 아마도 빌드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시 빌드를 해줬고요. 지금 팝업이 생겼죠? 정말로 이러한 문구가 팝업에 나타나는지 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캔슬 하면 로그아웃이 안 되겠죠. 다시 로그아웃을
클릭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로그아웃이 돼서 페이지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실제 브라우저가 뜨고요. 정말 로그아웃 하시겠습니다. 정말로가 아니고 정말로 바꾸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까지는 실제 브라우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것을 테스트할 수 없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셀레니움과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 브라우저로 자바스크립트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코드셉션은 아주 간단하게 사용자의 행동을 코드로 만들어서 사람이 할 테스트를 대신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사람이 테스트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함으로써 더 생산성 있는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더욱 안전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